아, 그리고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스피커스는 거 있어. 케이블이 잘못 와가지고 못 써. 아, 그리고 새로 산 물건이 또 있어요. 하나 샀어. 깔끔하게 된이 크로마키를 말이야. 이거 되게 편해, 근데. 이렇게 들고 다니면 된다? 원래 바닥에서 올리는 거예요. 바닥에서 올리라고 이제, 이거 스트리머들이 함부로 공개 안 해줬을 거야. 그린 스크린 하면 죄송합니다. 밖에 생각 안 나는 나. 나 지금 옷도 약간 검정색이야. 내가 이거 비밀을 좀 알려줄게. 아니, 어떻게 올라가는데 혼자 서 있지라고 할 때. 정말 크로마키인지 코로마키인지 저거 들고 다니실 매니저님 아이, 화이팅입니다. 저게 누구냐? 이게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여기 뒤에 뼈대가 있어가지고, 뼈대 있어서 혼자서 이렇게 서는 거야. 아, 맞다. 아, 미안하다. 크로마키 기념으로 이거 해야지. 뭘 사고 하지? 트위치에서 방송을 하고, 유튜브에서 바나나로 활동 중인 바나나라고 합니다. 이야기에 앞서 물의를 일으켜 피해를 받으신 차밍조, 악뇨, 견자이, 김은별, 조원호, 김재원, 김블루, 머독, 형독, 형독이 누구지? 겉두릅, 공파리파, 허쟁이, 틈틈버린, 마마, 채팅창에 추천 좀 해주세요. 김진우, 김진우가 누구지? 물의를 일으켜 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2021년 1월 13일 수요일에 크로마키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자랑도 할겸 크로마키 공룰인 해명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 너무 더워요. 에어컨도 없고. 아, 너무 덥네요. 땀 이렇게. 사과하는데 누가 롤렉스를 낀 후? 롤렉스를 꼈다고요, 제가? 아, 정장은 최대한 다 갖춰 입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 참, 이 시계가 1700만 원 주고 샀는데 현재 중고가가 24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주식보다 훨씬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 지금 고추 선거 아닙니다. 허리에 고추 세운 게 아니에요. 지금 아까부터 스쿼트 자세를 이러고 있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진짜. 이거 굉장히 민망한데,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딱히 흥분한 상태가 아닙니다. 크로마키를 사서 자랑하느라 죄송하고, 여러분들도 슬픈 일, 나쁜 일다 없으시길 바라면서 행복한 한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好きで好きで好きで